사코 논란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무리 비판받은 행동을 하더라도 악성 댓글이라든지 돌팔매질만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배구 여제 김연경 씨를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 이름은 이제 들어봤어요, 이름.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래도 김연경 씨좀 네, 유명하니까. 이름만 들어봤어요. 이 김연경 씨가 있는 팀에 이재용 선수도 있거든요. 학폭 논란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국대를 이끌어가야 할이 인재들이 좀 궁합이 좀 좋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궁합을 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사주를 먼저 제공해 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세 사람 궁합이기도 하지만 쌍둥이는 좀두 사람의 궁합이 또 하잖아요. 그런데 없으면 안 되는 궁합이에요. 또 이쪽에서 세 사람이 서로가 서로한테 없으면 안 되는 궁합이고, 나한테 부족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상생의 작용이 되는 그런 궁합이기도 합니다. 뭐라 그랬을까? 김은경님? 김연경. 연경님, 이분도 다영이하고 재영 씨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이분들이 그래도 많이 끌고 가는, 끌어주는 힘이 있었다고 그래요, 쌍둥이에서. 김은경 씨에서 혼자는 끌고 갈 수는 없었던 거다. 그렇죠. 굉장히 힘이 들었고, 다사다난 한해 운년이었는데, 이분들이 또 받쳐주지를 않았다면 이 자리가 없었다. 네, 빛을 맞아요. 발하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궁합으로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보는 또 이제 김은경 씨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계속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소속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사주에 이동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쌍둥이 자매에서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자기네도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들이 있는데, 더 이상 가게 되면 본인네들한테는 불리하기 때문에 한발 후퇴, 두발 후퇴이긴 하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실력은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실력은 인정은 받아서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로도 안 나갈 수도 없고, 맞아요.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안 나가지는 않을 것처럼 저는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폭 논란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동생 둘 중에 쌍둥이 하나가, 저는 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러는데, 둘 중에 동생이 될것 같은데, 하나가 인물이 없는 것처럼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가 자해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이기는 하지만 하나가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판받은 행동을 하더라도 악성 댓글이라든지 돌팔매질만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래도 승부욕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네들이 자축하고 그만큼 죗값을 받을 거고, 치유가 된다면 용서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후회도 굉장히 많이 따르는데, 그 후회를 갖다가 뭐냐면 자기 목숨하고 조금 견주를 할수 있는, 그걸로 보답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들어서서 제가 좀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세 사람에서 궁합은 상당히 상극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서로가 잘잘못을 또 뉘우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차후에 본인네들이 좀 알아서 조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얼마만큼 잘 맞느냐라는 콘텐츠였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는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물어 뜯어봤자 서로가 경쟁이 되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함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팀 자체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함몰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흩어지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여기서 가만히 조용히 빨리빨리 덮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렇게 저는 들어옵니다. 이세 분이 좀 나중에는 같이 국대에서 뛰는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희망과 좀 사랑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신선한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